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시장이 누를 때 함께 눌려지던 내 종목이 반등할 때는 왜 안 오를까 답답하시죠? 그럼 어떠한 종목을 내가 선정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리그 쟁탈전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절을 풍족하게 만들 오늘 이슈 전문가님의 리그 쟁탈전 종목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일단 탑픽으로 뽑아본 종목은 네.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세종공업은 자동차, 특히나 배기 관련된 예,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예, 그 협력 업체이고요. 배기 관련돼서 이 해당 부품의 국내 점유율은 27% 정도로 그래도 단연 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기아차에 2010년부터 해가지고 그 협력사의 등급을 매기는데 그 등급 중에 최상위 등급을 처음으로 달성을 했고요. 브랜드 품질 5스타를 최초로 인증을 받은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뭐 수소 연료 전지 관련돼서 상용화에 대비해서 핵심 부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존의 배기 시스템 기술에 전장 기술을 접목한 융합복합 기술을 지능형 스마트카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을 버벅이는데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내연기관에서 그다음에 친환경차, 수소차나 전기차 쪽으로다가 뭐 저희 나라만이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전환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기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신재생 에너지 조기 상용화 목표로 예, 고도화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공급망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사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5조 2천억 원의 예,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어서 해당 관련된 예, 수혜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배기가스 저감 기술, 배기열 회수 기술 등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 관련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그다음에 매출의 90%가 해당 배기가스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50%가 현대자동차의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역시나 해당 자동차 부품 관련된 테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이 그 상승 추세로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매수 밴드 같은 경우는 6,700원부터 해가지고 7,100원 근처까지 상단으로 잡고 매수 타점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7,7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다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만 원 이상도 돌파가 가능한 정말 우량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300원을 말씀드리는데 해당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가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잡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출전 종목 세종공업이었습니다. 매수가 6,700원에서 7,100원 사이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7,7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 원 돌파까지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6,300원 가격 밴드 참고하신 다음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주식비닉을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도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전문가님 보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아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뭐 교육 자료도 주시고 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또 다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것 같은데 어떤 네. 이야기 좀 오고 갑니까?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앞에서도 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종목을 선정을 하고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선정하고 판단할 때 각자의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거는 항상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간다 하는 종목들 혹은 하한가 근처로 가는 최근에 이제 뭐 3면 하한가 갔던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단기적인 뭐 반등을 노리면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그 기준점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수익이 날 거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도박이고 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박과 투기를 하지 않을 방법, 정확하게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그런 교육들 같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다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요. 저희가 뭐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이시 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링크로 알려드린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리그 출전 종목 시간은 끝났고요.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지금 저희가 세종공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에서요. 와, 저분 누구예요? 차트 너무 잘 본다. 이렇게 어느 시청자분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누구십니까, 전문가님? 네. 저도 네. 시청자분께서 좋은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조금 더 앞으로 많은 거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본의 아니게 네. 오늘 그 탑픽 종목과 히든 종목 두 종목 모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원래 다른 이제 섹터를 갖다가 뽑아보고 싶었지만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건설 기계 같은 경우 오늘 워낙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다만 자동차 부품주가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자동차 부품업에 대해서 뭐 핫이슈로다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상승 초입에 있는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눈에 두 종목 다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뽑아오기 전에 조사를 하면서 정말 좋은 종목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종목입니다. 일단 차량용 스프링 관련된 그 제조사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매출 비중이 스프링 위주로 있고 그 나머지는 자동차 시트, 자동차 부품 관련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의 역사가 현대차보다 더 길거든요. 8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서울역 앞에서 철공소를 시작으로 해서 1946년도에 최초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최근에 현대백화점 그룹인 현대그린푸드의 인수가 되면서 현대그룹사가 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만 현대그룹에 이제 그 인수가 됐긴 하지만 원래 있던 오너 가족,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지분이 한 10% 정도가 되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호 세력까지 지분이 포함이 되게 되면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수가 될 때, 뭐, 모두 협의를 해서 인수가 된 게 아니고, 좀 이제 그 협의가 안 된 그러니까 적대적 인수 형식으로다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경영권이 이제 최대 주주가 현대그룹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조금 해당 이슈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권 이슈는 항상 주가를 좀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제 해당 매출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이 1위 매출을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새로운 이제 사업 구도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구동모터 코어 부품 제조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현대차 아이오닉 7에 들어가는 구동모터 수주에도 성공을 하면서 해당 사업에도 이제 매출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와 맞물려서 수요 역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앞년도에서는 다소 이제 수익성이 악화가 됐었지만 작년부터 해서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작년보다 더 큰 매출과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500억 원 수준이거든요. 정말 해당 매출이 1조 원이 넘는데도 2,500억 원 수준에 있고요. 그다음에 PBR, 주당 순자산가치 역시도 0.5%가 채 안 됩니다. 0.45% 정도로 예, 확인하고 왔는데 워낙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계속해서 3년 연속으로 하락 추세가 그냥 계속적으로 이어졌었거든요. 다만 최근에 들어서 강한 수급과 함께 상승으로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해당 종목 정말 잘 매수하셔서 혹시나 뭐 그냥 저평가만 보더라도 당분간 상승 추세로다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경영권 분쟁까지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큰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히든 종목으로 뽑아 봤습니다.